일전에 제가 상담을 하던 때 겪었던 아주 황당한 이야기가 있어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까 합니다. 한 빌라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요. 이곳은 빌라도 작았고 몇 집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 중에 몇몇은 나이 또래도 비슷하다고 해서 아주 친하게 지냈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내들끼리 서로 언니 동생 하며 같이 운동도 다니고 같이 점심도 먹으러 다니고 차도 마시러 다니며 아주 친하게 지냈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그 빌라로 이사를 왔는데 이 사람들과 나이 또래도 비슷하다고 해서 쉽게 친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이 바람기가 많은 여성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여성이 자기가 바람을 피우는 남성의 친구들에게 이 여성들을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소개를 시켜 주었고요. 나중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이 여성들이 단체로 여행도 가고 하면서 이 남성들과 외도를 하게 되었나 봐요. 물론 자기들끼리만의 비밀이었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 어디 완벽한 비밀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중한 여성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과거와 달리 너무 이상하게 변한 것을 의심하다가 이를 알게 되었고요. 이 아내를 추궁하는 와중에 이 기가 막힌 사건을 모두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물론 이 둘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 와중에 이 모든 일들이 이 빌라 주민들에게 다 소문이 나게 되었고, 또한 평소 아주 친했던 이 가족 모두 서로 원수같이 지내게 되었다고 하네요. 참 웃기죠?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물론 앞서와 같이 아주 친하게 친분관계를 가지고 지내던 한 아파트의 주민들 중에 한 사람이 어디 개발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있었나 봐요. 하여 자연스럽게 부부간에 서로 어울리다가 이 정보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되었고요. 이들 중에 몇몇은 서로 돈을 모아 같이 그곳에 땅을 사게 되었다고 하네요. 물론 그곳이 나중에 크게 개발이 되어서 이들 모두가 수십 배씩 이득을 보아서요.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뭘 느끼셨나요? 전자의 이야기와 후자의 이야기, 불행과 행운의 한 단면이죠. 과연 무엇으로부터 불행과 행운이 이 가정들에게 오게 되었을까요? 네, 사람이죠. 하여 우리 조상님들, 복은 사람으로부터 오고, 운도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운은 좋은 운과 나쁜 운이 있죠. 네, 맞습니다. 좋은 운도 결국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나쁜 운도 결국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는 특별한 예를 들었지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흥망성쇠가 나도 모르게 모든 사람들과의 인연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합니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선택하는 그 지혜에 관해서 그렇게나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길을 걸어가셨던 80대, 90대 분들이 한결같이 하셨던 말, 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곁에 두고 함께 해야 할 사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친분을 가지며 관계를 이어가야 할 사람, 그냥 알고는 지내되 친분을 가지지 말아야 할 사람,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의 구분을 분명히 두셔야 합니다. 인생은 절대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시험치는 학력고사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경우의 수와 때론 정답이었던 것이 오답이 되기도 하고 또 오답이었던 것이 정답이 되기도 하며 길이 없다가도 갑자기 생기기도 하며 멀쩡히 잘 있던 길이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는 답이 없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사람의 힘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열이 더 객관적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에서 꼭 필요한 이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하든지 옆에 두어야 할 사람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과거보다는 현재, 현재보다는 미래를 열어가려는 사람. 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절대 과거에 머무는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발전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에게 옵니다. 또한 흥하는 사람은 반드시 과거를 반성하는 사람이죠.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 있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가 언제나 웃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운을
끌어들이는 사람이에요. 운은 절대 인상 쓰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도 늘 웃게 될 것이고 이 웃음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운을 몰려오게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가 확신에 찬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확신은 스스로에게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죠. 이런 당당함 역시 운을 불러들이는 멋진 행동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 옆에서 같이 운을 얻게 되겠죠. 네 번째로 생각만 해도 대단하게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 나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여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막에서도 모래를 팔아먹고요. 알래스카에서도 얼음을 팔아먹습니다. 누구나 보통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 성공을 하거나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역발상의 능력 같이 있으시면서 배우십시오. 다섯 번째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운을 불러들이는 가장 기본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 어떠한 시기든 반드시 성공할 사람입니다. 과연 이 사람에게 어떻게 운이 오는지 지켜보시고 또한 배우십시오. 여섯 번째가 나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운이 들어올 때는요, 한 가지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의 지금까지의 틀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생각이든 행동이든 분명 변화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변화는 대수롭지 않은 하나의 깨달음이나 번뜩이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너지라는 말을 우리는 모두 알고는 있지만요, 실제로 이를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누구나 이 시너지를 경험했다면 지금 크게 성공했을 것이니까요. 우리의 인간관계는 1 플러스 1이 2가 아닌 0이 되기도 하고 3, 4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여러분들의 잠재 능력을 꺼내주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옆에 두셔야겠죠. 여덟 번째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 진정 보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일할 의미를 주며 노력할 명분을 주며 삶의 가치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식들 사랑하십시오. 진정 스스로의 목숨이라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행복이라는 것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깨달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와 사람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간혹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하죠. 네, 정말 그러합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의 작은 전부 하나로 그 사람의 잘못된 습관 하나로 인해 내 삶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사람의 중요성 꼭 명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